자, 오늘 뭐 앞부분에 자동차 설명을 좀 드렸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볼수 있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거래 터지고, 변동성 나오길.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종목. 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볼수 있는 종목군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실적이 끝내주는 확인된, 거기에 수급 확인된 그런 종목에서의 강세? 그럼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자동차에도 또 IT에도 이렇게 나와줘서 2차 전지가 변동이 클 때, 미처 뭐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또 고점에서 차익실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요번 그 시장의 흐름에서는 수익 제대로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우리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 방송도 안 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자주 해드릴게요. 자주 해드리고, VIP 그 방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포트폴리오 AS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 회원님의 경우는 자산 규모가 좀 크세요. 장터 선생님께서 자산 규모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뭐 여력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산 규모가 꽤 되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규모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기준이 진짜 뭐 1, 2%, 2, 3% 이상 저점에서 사고 또 2, 3% 고점에서 팔고 이런 기본적인 논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영상 만들어 드리고 하는 사이에 판단이 어렵잖아요. 따로 계시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차익 실현해야 돼? 아니면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은 그게 실시간으로 대처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을 다녀, 나는 회사를 다녀, 나는 뭐 사업을 해, 나는 운동해야 돼, 나는 실시간 접속 못해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실시간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원고 작업한다고 방송은 장이 너무 좋잖아. 우리 입장에선 지금처럼 좋은 장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IT 지금 악을 쓰고 IT 들어가서 IT가 변동이 크고 또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다 50에서 신고가를 일리거든요, 다. 그래서 이제 원고 작업한다고 이렇게 딴 것도 보고 있고 요즘 녹화도 많이 못 올려드렸지만은 최근 며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 주시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럼 그때 즉답을 받고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VVIP 방에 오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기 전에 좀 올려놓을 건데 저희 직원분들한테 EBC 방송 교육 부분 50분 잘라서 별도의 풀 유튜브 생성창에 넣어둘 것. 제가 오늘도 교육을, 기초교육을 이제 무료로 해드리면서 50분 동안 거의 마케팅 없이 교육만 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야, 이렇게 교육을 진짜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나? 좀단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단한 사람도. 왜그 쉬운 캔들 하나 가지고도, 왜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교육 부분하고 그걸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교육 제가 폴더를 사실은 교육 폴더는 안 꺼내놨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교육 폴더가 그냥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게 뭐저 정도쯤은 나도 알아 이렇게. 근데 요거 꼭 녹화 방송 보십시오. 올려드릴 테니까 공짜로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꼭 보십시오. 꼭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부럽잖아요. 13배 올라왔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캔들 하나만 놓고 제대로 보셔도
상생일 때 확인력 뜨고 단한 번도 매도 신호가 안 나와요. 사실 억지로 따진다면은 뭐 억지로도 아니지. 요 밑에 음봉까지 밀려 내려올 때 하락장악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손절이에요, 사실은. 응? 뭐 우리의 기준에서는 저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서 꼬리 달리면 캔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거더 배워서. 근데 이거를 어찌됐건 돌렸잖아요. 돌려서 이제 이런 기준이 잡히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등락률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82만 원에서 50만 원 깨진 거예요. 82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고 나서 다시 장악하고 올라가, 또 잉태하고 올라가, 갭상승까지 나왔어. 왜 여기서 못 따라가? 우리는요, 제 안쪽으로 따라가고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에 집중을 했죠. 더큰 수익이 났지.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에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왜 수익을 못 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교수형이 떴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석별형이 떴는데.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 기본적으로 캔들 한 개짜리, 예? 별한 개짜리죠. 캔들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그 설명 다 드렸어요. 이거 낮장판으로 해서. 이건 복습용이라 한 페이지만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회차부터 다 들으시면은, 야, 왜 캔들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이거 그냥 이 상승 박차인 것 같죠.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이게 상승반전이거든요. 하락하던 추이의 상승반전입니다. 왜 상승반전인지 아세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더 높게 시작해서? 아니지.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부터의 양봉의 크기예요. 응? 어찌 보면 장악형이 될 수도 있어요. 추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요 캔들보다 요 캔들이 크죠?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게 아니에요. 이때의 변동성 대비 이때 변동성이 더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빠져 있단 말이야. 변동성의 설명이. 그냥 뭐 하락하다가 이렇게 갭상승 뜨면 갭상승이니까 올라갑니다. 그런 논리가 어딨어. 정확하게 따져줘야지. 오늘 그 얘기, 어제 그 얘기가 굉장히 깊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변동성으로 이러한 흐름에 상승 박차형 이렇게 장악하고 넘어갔으니까 별 3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을 3개를 못 주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 왜 얘는 별을 3개를 안 줄까? 왜 상승 박차형일까? 실질 장악형인데 캔들의 크기가 둘다 작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2, 3% 움직이던 애가 이날 뭐한 1, 2% 움직이고 이날 한 2, 3%, 3, 4% 움직인 거야. 그거는 변곡을 줄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센 흐름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하락하면 별 3개 줘야지. 상승하고 있다 하락반전인데 종가가 여기예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그것도 눈에 안 보이면서 캔들 우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갭에 대한 기준이 어? 아유 갭 발생됐네. 아유 뭐 올라가다가 뭐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니까 종가가 여기라니까. 시가가 여기예요. 얼마나 세게 맞은 거야. 근데 왜 별이 안 할까? 얘는 결론은 올라갈 때의 흐름도 그렇게 폭등률이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캔들의 크기. 뭐 점진적으로 좀 올라왔다 정도 수준. 말씀드린 것처럼 1, 2% 움직였어. 거래량도 밋밋해. 그렇게 해서 얘를 다 감싸안고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응? 여기서부터 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밀려서 이렇게 장악형이 된다 할지라도 얘 캔들 자체가 제가 볼땐 그러면 3, 4%뿐이 안 되는 거야. 응? 제한적인 변동률. 그렇잖아요. 이런 걸 모든 걸볼때 이게 제한적이어서 그런지 왜 이게 별이 안 하는지 그 설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이게 왜 반전인지 왜 추세 진행인지 그걸 설명을 못한단 말이지. 윤종두 거는 아예 왼쪽 예제를 빼버리세요. 응?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관통형. 별 하나야. 근데 이 옆에 거를 빼고도 윤종두는 술술술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캔들을 볼줄 안다는 거야. 별두 개짜리 흐름에서도.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응? 변형용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운 다음에 결론은 4대 천왕 캔들을 이런 걸 배울 건데 다 보세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바닥에서 떴어. 매도 사인이 언제 나와? 여기 한번 나오는 거야. 이게 장악형으로. 근데 돌렸잖아. 돌렸으니까 이 장대 양봉의 수익을 다 먹어야지. 근데 이거 수익 냈냐고. 아니, 우린 제한적으로. 에? 우린 포스코 그룹에 집중했잖아요. 이때 기준에서. 여기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 다 잡아먹고. 여기서 매수세인 뜨고 여기서 뭐 차익실현 안 나왔잖아. 여기서 패턴으로 한다면 얘가 음봉으로 완전히 메꿔져 있을 때 여기서 정리 돌렸잖아.
그럼 이 수익 다 먹는 거예요. 방송 화면에 다 찍혀 있잖아. 매도는요? 하락장악형 떴잖아. 응? 하락장악형 떴잖아요. 매도는 하락장악형 떴잖아. 근데 우리는 왜 어깨에서 팔아? 여기서 팔아야지. 이때 여기서 팔 수 있을 정도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까지 다 배우는 거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까지. 그 전에는요, 윤종도와 함께해서 이 바닥에서 잡고, 응? 이 바닥에서 잡고, 얘도 여기서 차익실현의 범위가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차익실현 여기서 하고, 요 구간까지 재편입해서 평단 여기다 딱 맞췄죠. 그러고 나서는요, 54만 원에 전량 매도했어. 매도세에 나갔어. 여기서부터 나간 거지. 53만 원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수익 냈죠. 왜안 내? 거래가 터트리면서 양봉인데. 그러다가 이 꼬리에 달린 순간, 전쟁포고, 선전포고 하듯이 전량 매도입니다. 왜? 완벽한 최고점이 잡혔습니다.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고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끝.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의 이 모양새들의 이 고점 저점은 유치원생도 한번 배우면 다 알아요. 삼성전자요? 연봉 차트 보세요. 계속 떠줘요, 바닥에서.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장악형의 기준에 다시금 뜰 자리, 잡아줄 자리를 다 잡아준단 말이에요. 지금의 경우도 예를 들면 하락 잉태 확인형이든 아니면 이 꼴에서 팔았든, 현재 기준에 잉태형이 떴고 이번 달에 저는 여기 돌린다고 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100% 돌린다고 해. 12월까지는 이거 해봐요. 기껏 해봐. 얼마나 된다고? 8만 원 넘긴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15%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에 왜 있어요? 15% 삼성전자가 못 끌어올릴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뭐 하려고 보나? 윤정두가 이거 멋 부리려고 들어갔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머신 한번 부려보자 하고? 아니야.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하이닉스의 올해 들어서 이 80%의 이런 수익 범위들의 위치들이 뭐 망치형으로 인식하실 수 있고요. 장악형으로 인식하실 수 있고요. 아래 꼬리는 양봉이라고 했으니까. 이 흐름들이 전부 오롯이 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락 장악형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의 기준은 또 LG화학도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놓고 보고 누적 수급까지 놓고 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눌림폭에 대해서는 시장이 박살나서 눌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내하고 주력으로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처해 나간다. 지금 AS 해드리려고 해드렸잖아요. 그분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 우선주 비중이 82.5, 코이즈 비중이 17.5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식 비중의 기준이고, 현금 비중이 또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70%에 코이즈 평대 한15% 되나요? 그리고 현금이 15%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중에 제가 정신없어서 뭐좀 녹화를 하려다가 그냥 끊고 그냥 말았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타 선생님께서는 함께 움직이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장타 선생님 그 자산 규모이시면 VVIP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의 기준, 또 장악확인형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의 기준. 여기서부터 5월 달부터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연동이 됐고, 여기에 이때 상한가 수익까지 우리는 다 잡아먹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쇠패령입니다. 쇠패령이고 5만 7천 원대까지 두들겨 맞는 그 흐름을 감내를 했어요, 우리는. 왜? 추세 추이가 완전히 이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월봉의 기준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까지 다시 감싸놨죠. 이제 신고가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왜 윤종두가 악을 쓰고 얘 저평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기간에 그 프리미엄이 해소되기 어렵고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할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실적 펀드멘탈로 기준 잡았을 때는. 다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당장 검증이 안 되지만 근데 메이저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뭘로? HBM을 엔비디아는 많이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생산하는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 다음에 일본 업체 뛰어든다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 기준까지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고,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T10본드 쪽은 세계 1위입니다. 그 수주를 다 받아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런 쪽의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인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펀드멘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펀드멘탈.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맹신하는 게 아니라 고평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메이저의 수급, 혹은 거래대금의 수급. 근데 둘다 형성이 돼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7% 이상 매집을 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져줄 때 거래대금 최상위까지 올라옵니다. 뭐 7월 달 상한가 갈 때나 이번에 어마어마한 변동성 줄 때에도, 그때에도 전부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왔죠. 그 거래대금 최상위라는 게 10위 안에 올라오고 5위 안에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메이저가 인정하고 윤종도보다 똘똘한 메이저가 인정하고 하는데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내계좌가 손실 났다고 인정을 못하고 그냥 남탓하고 그리고 내 종목이 아니니까 얘는 쓰레기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순혁 씨하고 다를 게뭐 있냐고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친구하고. 그 인간이야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몇만 최소 몇만 혹은 몇십만을 그렇게 후려쳐버리고 계좌 손실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이게 25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12월 달에 에코프로 3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둬요. 연말까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띠면은 좀 하락 속도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내려옵니다. 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자, 우리 그 장터 선생님의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기준. 삼성전자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실적 범위가 어제 원고를 제가 좀 띄워놔 볼게요. 어제 원고. 어제 원고에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마 있을 건데,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나와봐라. 엔비디아. 엔비디아. 어?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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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전지. 그 다음에 IT가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일봉이 없나? 일봉 밑에 있겠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이게 일봉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저때 얼마였냐면은 얘가 24억 7천만 주일 거예요, 아마. 24억 7천만 주.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인데, 이때가 뭐, 400불이라고 치면 1000조 정도 돼요. 1400조. 근데 만약에 이제 뭐 300불일 때, 이, 바로 전 종가가 300불이라고 치면, 요 정도 라인, 300불 정도라고 치면, 300불 곱하기 24억 7천만 주니까, 7억 730조? 1300원 하면은, 뭐한 1000조 정도 되겠네요. 1000조면은 삼성전자의 이 당시 기준으로 2.5배 정도 했겠죠. 1000조면 삼성전자 한 400조, 400조도 깨졌었나? 하여간에 1000조짜리 종목이 갭상승 26%에 장중 고가가 29%,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한가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밀립니다. 그 갭을 메꾸질 않았지 지금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5위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1000조, 삼성전자 2.5배가 되는 종목이 갭상승 26%까지 나오고 상한가 수준까지, 우리나라 지수로 상한가 수준까지.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올라오고 밀리자고 계속 저 고점에서 맴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응? 뭐예요? 실적입니다. 24일날 실적 발표를 하죠. 잠 끝나고. 그 25일날 갭상승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거지. 응? 그래서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를 팔아서 회사가 더 커졌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이고. 근데 그 부분에 이제 DRAM 업체들도 수혜를 봤는데, 이번에는 AI 서버, AI GPT 관련해서 그 성장성, 한대 5천만 원이 넘는다는 GPU가 지금 신청을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검증만 된게 아니고, 앞으로의 그 발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럼 엔비디아가 다른 데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많이 팔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MS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다 원한다. 근데 저것이 계속 발주가 나올지 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방송 나와서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하고 있고, 뭐,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아도 찍어낸다 그러고, 뭐, 일본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이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많이 사줄 거예요가 아니라,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입니다, 미국. 응? 글로벌 시장 4위. 얘가 글로벌 시장 2위, 미국도 2위. 1위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얘가 글로벌 시장 5위, 미국 시장 4위. 얘가 7위, 얘가 미국 시장 6위. 5위가 이제 엔비디아예요. 근데 얘네들의 실적 중에서 메타 쪽의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AI 서버, 얘도 서버, 얘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26% 성장이었는데, 22%로 성장이 둔화됐다고 해서 9%가 빠졌어, 하루에. 11월 초에. 그래, 바로 시장에 영향을 줬죠. 시가총액 3위가 9% 빠지니까. 근데 그거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22% 성장 아닙니까? 2차 전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리고 그날 같이 실적 발표한 게 MS사입니다. 얘는 플러스 3%. 왜요? 얘에서 안 나온 클라우드 실적 부분이 얘에서는 엄청나게 나와줬거든. 결론은요? 결론은 이들의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청하면 1년 걸린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뭐 납품 기일이 축소가 된다 할지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뭐 GPU만 A 그 삼성전자 HBM만이 아니죠. 하이닉스도 HBM만은 아니고 또 다른 이제 DDR5라든가 LLW DRA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그리고 개선, 업황 개선, 그리고 낸드 쪽의 고정고리철의 가격 협상, 가격 인상 쪽에 대한 협상. 그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똑같이 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야, HBM 그까이께 돈 되겠어 해가지고 2013년도에 하이닉스가 뛰어들 때 삼성전자는 콧방귀 꼈어요. 그러다가, HBM이 돈이 되네라고 이제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게 실적의 확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도 HBM, 빨리 따라잡을 거야 해서 이미, 내년이면은 점유율을 또 다시 따라붙을 수 있다. 지금 1분기 5대5 정도, 2분기 하이닉스 53% 정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하이닉스가 한 7, 80% 되는 걸로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바로 따라잡는다는 게
그냥의 목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히 들으셔야 돼. 나 지금 나 소름 돋았어. 좋아요가 8개에서 지금 2개가 늘어났거든. 그런데 채널 어디를 돌려보세요? 담당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센터장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뭐 그냥 무슨 뭐 증권사 창구에 있는 양반들이 전문가인 척 방송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아니야. 리서치 팀에서 나와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나오고 거긴 잘. 근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그조차도 안 되는 무슨 뭐 어디 뭐 레몬 리서치 우리 누구야 김민수 대표 아 척척 박사야 그럼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오든가 이 양반이 그냥 응? 또 우리 그 응? 회사 또 밑에 또 있었던 우리 김대준 대표 어? 독립해가지고 이제 뭐 어? SBS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또 해야지 확 그냥 한번 만나면 나 혼내줄까 농담해라 그냥 막연하게 아이 공급이 좀 많아져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될 것 뭔 헛소리야 지금 MS나 알파벳이나 실적이 다 나왔고 그들의 수요를 원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21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달에 실적 발표일 때 그때처럼 또 8월 달처럼 이번 11월 발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H200 출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정도로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때처럼 상한가 수준의 흐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장대 양봉의 기준, 사상 최대 고점 돌파의 기준 그러면 하이닉스가 최소한 52주 고가는 넘겼어요. 12만 9천은 넘겼고 최소한 이런 고점들을 다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봐야 15만 500원이라니까. 지금 주가 대비 10%뿐이 안 돼. 삼성전자는요. 넘길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응? 선생님께서는 응? 장터 선생님께서는 대박이신 거지. 다만 비중이 너무 조금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랑하던 윤정두가 일정 범위에서는 하이닉스로 설정 비중을 바꿨단 말이에요. 설정의 기준을. 당연히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는 배당 수익을 좀 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저라면 어차피 유료를 결제하시고 80% 이상이 주식 비중 두 가지 종목인데 82.5%가 삼성전자 우선주이시라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가입 안 하시고 혼자 하셔도 돼요. 그대로 있으실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냥 삼성전자부터 산 거예요. 어디서 우선주가 더 배당도 높다길래 산 거예요. 이러시다면은 또 어차피 유료 가입을 하신 기준이시니까 윤정도 말을 믿고 따르겠다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막 급하게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 뭐 늦어도 다음 주면 금요일날 당장 73,600원 뚫을 수도 있는 거고 늦어도 다음 주면은 그 고점을 뚫는다고 보고 아무리 늦어도 엔비디아 21일 실적 발표까지는 당연히 뚫는다고 보는데 뭐 그때쯤 돼서 뚫든 혹은 윤정도 예상과는 다르게 엔비디아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든 뭐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돼서 일부 정리가 돼야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절반 이상 정리의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준이니까 우선주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현금화 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하이닉스로 옮겨가시더라도 무리가 없다. 어차피 이렇게 비중을 IT에 집중하신 상태라면 하이닉스로 가셔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현대차는 어떻게 아까 현대차 내리 얘기해놓고 현대차는 거래량 더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둔화돼서 다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더라도 현대차 부분에 편입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편입할 거냐? 얘로 편입하는 거예요. 얘 다 팔아서 내일 당장 아침부터 싹 정리하십시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자산이 적지 않으시니까 17.5%라는 비중이 작지 않아요. 이걸 특수관계인이시라면은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시라면.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우리 방 안에 그냥 한 분이 변동성 매매 많이 하신 분은 200억도 했거든. 그냥 많이 그냥 통으로 살 수도 있는 회사야 그러면.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회사를 또 우리 장터 선생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장터 선생님께서 그냥 주변에 건물 하나 팔아버리면 이거 회사 사는 거야. 농담해라. 이거는
이걸 아닌 거지. 특수관계에 있어서 사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1900원에 사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나쁜 친구가 얘를 사라고 한 것 같아. 요잔하게. 아니면 방송 보고 혼자 사셨던지. 근데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얘기했다 아주 못돼 먹은 친구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산가들 부분이 대부분 이제 딱딱 떨어지는 금액을 사세요. 근데 얘도 이제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사셨는데, 그러니까 수량은 이제 조금 다르시고 평단이 1900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날 거래 한번 터졌을 때 그때 매수하러 오는 건데, 이걸 매수하라고 어떤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누군가가 방송이든 어디서 매수하라고 해갖고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 쓰레기인 거지. 그거는 몰라서 그랬어도, 몰라서 그럼 지 혼자 죽어야지 이런 거를 매매를 시켜요 이거를? 응? 거래대금이 얼마야? 72억. 매수 매도 다 해서, 순매수 기준에 72억도 아니고 다 해서 72억이야. 그리고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와. 8만 주일 때가 있었어. 10만 주라고 잡아도 얼마야? 1억 6천이야. 이날 변동성을 준 것에 대한 한 가지 요인의 기준을 잡은 게 결론은 우리 장터 선생님이 그런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량바지가 된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거 장악형 떴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이거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 그거는 남의 떡이다 생각하십시오. 어느 시간에 어느 세월에 이걸 기다리고 있을까? 미란 싹 버리시고 어느 날 갑자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여기서 윤정도가 잘라내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아나? 나도 몰라. 내일 당장 이렇게 또 상악가 나올지 난 몰라. 근데 이런 회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물량관제. 이걸 뭐 깊이 있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윤정도 말이 옳다라고까지만 생각하시고 지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우리 장터 선생님은 이건 무조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셨을 때 기준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요 비중만큼은 전체 자산 규모로 했을 때 현금 자산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제 또 다른 자산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요게 이제 뭐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5% 되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만큼은 현대차, 이왕이면 거래가 터져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유료니까 이제 문자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IP방에 계시면은 문자가 오면 이거 어떻게 비중을 대처할까 모르시는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 55%.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수년 동안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드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 종목에 55% 그렇게는 안 드려요. 이렇게 IT가 55%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한미 반도체도 수익 낼 만큼 낸 상태고, 2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현대차 LG화학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10월 말에 원체 시장이 대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윤정도가 딱 이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파생교육까지 포함해서 5억짜리 계좌 360억 만들었잖아. 보름 만에. 모의계좌에 모의계좌. 실전계좌로 했어도 충분하지. 우리나라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과 파생 양쪽 다 1위를 갖고 있는 사람 윤정도 뿐이 없어요. 전체 다 통틀어서. 응? 기록도 윤정도가 제일 세고 7,681% 10주 만에. 지금의 포트의 구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잡아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 위주로, 그리고 자동차 25%의 기준과 현대차 기아 중에 택일인데 현대차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부장 쪽으로 확장할 거고, 자동차도 거래 계속 터진다면. 그 다음에 LG화학은 2차전지 반쪽 겸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실적하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 그 부분이에요. 시장 지수 2,700 올라오는 거 금방입니다. 8% 올라오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랬을 때 블록딜의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한미반도체 제외 세 종목이 더 있는 거죠. 얘네들 주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매수 강도를 세게 드리는 날이 있어도 얘네를 몰빵하고 윤정도 너 때문에 내가 박살났어 이러시지 마시고,
그래봐야 입만 아프잖아. 그래봐야 여러분들 자산이 손실이고. 이게 뭐 대박 났다고 윤정도한테 수익금에 50%를 줄 거야? 아니잖아. 그래 놓고 이런 데서 조금 손실 나면 막 악을 쓰고 난리 나고. 왜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유치원생도 들으면 알아. 아까 VVIP방에서 막 글 올리시고 내가 보니까 또 오늘 약주하신 거야. 약주하셨으니까 예 좀 쉬세요. 예. 다른 분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이 엄청난 수익 지금 당장도 아니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얘네들에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 그렇게 하고 중기 추세에서 도저히 이 종목군들을 잘라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너무 벅차더라도 시장 깨진 거에 연동돼 있다고 보시고 얘는 유지해도 된다. 다만 너무 비중이 높으면 그건 안 된다. 진짜 5% 10% 비중이라면은 내가 IT 매매할 때 돈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지하셔도 된다. 또 매매가 원활하시면 굳이 거래 터지는 날 보고 일단 잘라라. 거래 터지는 날 보시면 된다. 얘도 지금 펀드멘탈 개판이에요. 적자야. 3분기 실적 흑자 전환되면 개뿔이나 적자라고. 근데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단기간에 지금 7% 매수를 하고 눌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네이버도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고 있길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20만원 또 넘겼죠. 지금 우리 포트 보시면은 저게 뭐 오늘 뭐 다 오르고 나서가 아니라 10월달에 포트야. 10월달에 포트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 보시면은 똑같아. 어? 현대로템 이제 잘라냈고 얘 둘은 중기적으로 보십시오라고 중기추세로 냅둔 거고 주력주 그대로 있고 똑같아. 한미, 주성, 하나 여기에 HPSP를 포함시킨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종목이나 많아? 종목 개뿔 종목도 없어. 응? 그 비중 조절 잘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써드리고 이게 주력입니다라고.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넣는 것에 대해서 잘라내지는 못했죠. 가지고 가자니 그것도 10월 말까지의 시장이 너무 깨졌고 그래서 압축을 해드렸고. 근데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빵하고 힘들어요. 힘든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럼 살아날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럼 고민해보면 돼요. 여기서 자를지 좀 유지해볼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 죽겠어요 해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 방안도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아니지. 그분만 뭐라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한 분 정도가 저도 그래요.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아 좀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까지 윤정두가 비중 아니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누가 짜줘요. 매달 농담해라. 다 보시면은 다 아이고 8월달까지 분이 안 나오는구나. 작년 거부터 포트폴리오 매일매일 다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바꾸나 포트를? 안 바꿔. VVIP방에 포스코 DX 더블 차익 실현 이걸 어떻게 아니 주력주와 수익 종목이 신고가 랠리 나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은 자기는 손실 났는데 왜 유료방에서 그런 마케팅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못하시면 안 되지.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52시 신고가 랠리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나는 없는데 나는 개박살 났는데. 아니 근데 우리 객관적인 포트잖아. 방송까지 갖고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안 지켜지니까 여러분들께 유료 오셔서 스스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렇게 집중해서 편입하실 수 있을 정도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시면 하이닉스 아무리 잘하라도 내가 여기 돈 VVIP 500만원 주고 가입했는데 하이닉스는 아브랭이 살라고 가입했냐. 아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실질 수익을 내는 게 하이닉스인데 80%씩 들어올 아니 코이지 이런 애들 드릴까? SK 하이닉스의 수익이 아니, 월등히 낮단 말이야. 하다못해 2차전지 애들 다 대비라고 포스코 홀딩스보다 얘가 하이닉스가 더 올랐을걸요. 지금 현재 기준에 80.98이죠. 포스코 홀딩스 우리 얼마? 저점이 얼마? 응? 아 퓨처엠 저점이 얼마였어요? 올해 17만 6,500원에 찍지도 않고 나 얘기하는 거야. 17만 6,500원. 그 18만원 넘기는 그 흐름 속에서 18만원에서부터 20만원 찍을 때 1월 26일 날 테슬라 날아가고
얘도 움직임 탄력 받았을 때 그때의 윤정두가 악을 쓰고 문자 14번인가요? 1월 26일 날 남들은 여기서 손절하라고 그랬잖아. 왜? 지들이 끝까지 갖고 오라고 악 쓰고 고점 대비 20몇 프로 밀리니까 2차전지 욕하고 난리 나 있을 때 배터리 걔는 도망가고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금양 아작나가지고 50% 깨지고. 응? 도망가서 나오지도 않을 때고 배터리는 여기서 또 도망갔었어. 공식적으로 5월 23일 날. 또 금양 50% 또 박살났을 때. 지금은 악 쓰고 물어뜯고 앉아있죠. 그 정신 나간애고. 포스코 피처앱이 지금의 기준에는 66%뿐이면 못 올라왔어요. 이 고점은 일시적이었고 우린 여기서 다 팔았고. 응? 이해되세요?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아니 포스코 퓨처엠은 무슨 뭐 얘는 시가총액 뭐 코딱지만한가? 얘가 시가총액이 올 초에 17위에서요 치고 올라간 폭이 예? 얘가 7,750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얼마야? 얼마 올라왔어? 50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얘 7,750만 주가 맞을 텐데 맞죠? 그렇지. 7,746만 주니까요. 그러면 50조를 넘긴 거, 50조를. 응?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두방 나왔잖아요. 7월 24일, 7월 26일. 우리는요,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윤정두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응? 이유는, 우리는 2차 전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청난 수익을 다 냈어요. 2차 전지, 어? 25일까지도 검색기에 이렇게 뜨고, 25일날 검색기에 에코프로 BM이 42만 3천원 떴죠. 25일날, 어? 4%, 25일날 에코프로 BM 초록 색깔 박스 메뉴에 있는 거. 이게 26일날이요. 58만 4천원 갑니다. 58만 4천원. 하루에 40% 오른 거야. 이날부터 따지면. 이날 종가가 19% 오른 거고. 맨 밑에 에코프로 PM 이게 종목 검색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26일날 장중에 1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떠요. 우린 24일부터 전량 체크실 했는데 한나절 반만에 저렇게 많이 가더 날라가. 53만원부터 매도 사인 드렸던 게 70만원 찍어. 누가 기분 좋겠냐고. 근데 이겨내셨죠. 왜? 한나절 딱 보름이었어. 그리고 곤두박질 쳐서 부러진 게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매수 사인이 없어졌죠. 한 방에. 1시 15분에 다 날아간 거야. 여기서 다 정리 끝났어야 돼. 그래서 팍스 방송에서부터 문자까지 아주 생악을 내고 악을 쓰고 전부 정리를 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들, 이 흐름들, 어? 이 수익들. 끝도 없어요. 24일부터 이 수익 보세요, 이거. 어? 이 수익들. 어마어마하죠? 어? 이지돌돔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계좌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마이너스 10억 계좌. 그렇게까지 손실이 커졌었는데, 어? 상당폭을 회복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제대로. 응? 7월 24일부터, 윤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린열 공사님 감사합니다. 옥돌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태자 선생님 스토리도 말씀드려요. 여기서, 아니 이분들이 채팅방에 계시니까 어? 알바생이냐고 물어보시더라. 알바생 해외 상장법인 갖고 계신다고. 참나 무슨 뭐 아이고 우리 옥돌정 선생님도 뭐 운영 자산이 장난 아니시죠. 옥돌정 선생님 지금 어? 성우 혜택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고 그 전략을 좀 전에 녹화해드렸고 황태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어? 7,100만 원 수익 내고 전량 파신 이후에, 매도하신 이후에, 여타 종목 주력을 안 사고, 10개 종목 막 그냥 문자 오는 거막 사셔가지고, 손실이 8,300만 원 났어, 8,300만 원. 그래서 10월 30일 날, 강연회 때, 예? 오셔가지고, 결국은, 한 종목, 압축하셨던 성향이시니까, 10종목, 주력이 한 종목도 없으니 싹다 정리하시고, 주력 편입하십시오. 그랬더니, 8월 15일 날, 하이닉스 12만 3천 원에 2,000주 사시고 포스코 DX 조금 남아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요 거기서 10종목 손절한 8,300만 원을 요구하고
상환했을 때 12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 손실 다 감안하고도 돈이 또 남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때 2억 3600에서 돈을 더 넣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포스코 DX에서 또 대박을 내셨거든. 7월 말에 정리하고 우리는 포스코 DX 8월부터 들어와서 8월 말에 싹다 팔았으니까. 그래 계좌가 지금 계좌가 3억 얼마 되 계실 거예요. 24일 이후부터 계속 다 팔았어요, 우리는. 24일날 매도 잘하신 분들이 25일, 26일 재편입 안 해요? 할수 있단 말이야. 어? 주식문나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의 임원이세요. 한 2천억 채권 자산 운영하시고, 채권 자산 운영. 저를 한 20몇 년 알고 계셨고, 유료 가입하신 지도 수년 이상이고. 근데 무슨 거기다 대고, 무슨, 어? 알바생이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손실 났다고, 이렇게 정중앙 선생님 수익 잘 내고 독립하셔서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데, 정중앙 선생님이 손실이 얼마나 큰지, 그러실 필요 있겠냐는 거야. 케빈 선생님이 주력 계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소일거리로 단타 매매하신 계좌 따로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아는 금융사의 이사님이세요. 근데 케빈님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케빈님 직원 아니냐고. 어떤 직원이 이거 올리고 앉아 있어? 이거 그러면 신고해야지, 가짜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시돌 전 선생님, 응? 말씀드렸잖아, 조금 전에. 32% 계좌 수익, 계좌 손실. 32%, 10억이야, 그게. 그럼 30억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까지 회복했는지 나중에 한번 또 올려주시겠대. 방 안에서 하도 다른 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요, 다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응? 황태 선생님.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7월 말까지 싹다 정리하고, 응?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스코 DX를 8월에 공략해서 또 수익을 낸 거예요. 우리 앞방님도 지금 한 4년 되셨나? 예쁜 공개님 더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예쁜 공개님도 계좌를 분산해서 이제 단기 매매하는 계좌가 따로 있고, 뭐, 그렇게. 네, 결론적으로, 김종철 선생님 판단 대단하십니다. 포스코주 매도하였는데 7월 27일이에요. 하이닉스 11만 8천 원에 편입했습니다. 행복충전 선생님.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야. 어? 그렇게 해서 신고가 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생각해야지. 은행 금리 내려고 내가 500 주고 가입했냐. 어휴, 하이닉스 10% 이상 시가총액 3위짜리가 그렇게 올라오는 게 그게 적습니까? 8월 25일 날 포스코 DX 응? 차익 실현 범위에서의 기준에 우리 5만 6천 원을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배우는 과정이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포스코 DX 같은 거 5만 6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셨는데 조금 매도 가격이 아쉽죠. 조금 올라가면 못 견디셔. 응? 그리고 더 가면 막 위에서 또 따라잡고 그리고 또 손절하고. 그래서 아유 나 손해 났어요. 이러면은 방 안에 다른 분이 또 정중앙 선생님 이렇게 큰 손실이 났는데 본인 것만 걱정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올려주는 분은 또 다른 데 몰빵하고 계셔. 방 안에 주력주가 아닌데. 아휴,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해서 우리는 포스코 DX까지 싹다 정리한 거예요. 2차 전지는 단한 주도 그 이후에 안 샀어요. 그리고 나서 검색기에 터져 나왔을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려드린 거고. 우리 오전 선생님도 이렇게 올리셨잖아. 수익도 났습니다. 뭐 예전에 올린 수익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 12억 수익 났습니다. 어? 아우 그럼 축하드리죠. 그렇게 해서 그럼 2차 전지도 매매하고 하셨으면은 2차 전지는 어떻게 14배까지 올라오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셨어? 어? 하이닉스도 수익 나셨네. 하이닉스는 너무 일찍 파신 거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또 다른 수익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최근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원 유료 인원의 1%이신 두 분께서 본인 힘드시면 본인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남을 핑계를 대시거나 아니면은 본인 얘기도 억지를 쓰세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몰빵을 해.
근데 우리 사랑사랑님도 한미반도체 예를 들어 몰빵 하셨어요. 그게 5만 3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6만 3천 원대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6만 7,500원 찍었죠. 근데 또 그냥 마음대로 또 손절했다가 이 키리우스 선생님이 이분이 저보다 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육 유료 교육 다돈 내고 다 들으신 거예요. 예전에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거고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유료 교육 21년도 VOD 보시면요 110만 원짜리 5강을 했어요.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교육을 5번 했어요. 이걸 110만 원 내고 다 들으셨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5개를 550. 우리 오전 선생님도 이번에 교육 110만 원 내고 들으셨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때하고의 또 다른 이걸 들으셨거든요. 8시간짜리 110만 원에. 이거 들으시고 난 다음 감동을 하셨죠. 한 방에 8시간 교육해드렸죠. 일요일 날. 감동을 하셨잖아. 왜 그럼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셔. 응? 그때 설정해드린 예제 딱두 개가 한미반도체와 포스코 DX입니다. 응? 지금 이 장에도 수익이야. 지수는 그때부터 더 빠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포트의 구성을 보시면 키리우스 선생 그 교육 다 받고 나서 계좌 수익 혼자서도 이렇게 246%. 그러니까 독립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윤정도 회원분들이 뭐 몇십만 명 있게? 윤정도한테 독립해서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야. 팍스에도 지금 뭐 윤정도 회사에서 독립해서 다른 회사로 또 이전해 있는 친구들, 한국경제TV, MTN, 어? 우리나라 경제TV는 다 있지. 거기 또 SBS, 뭐 한용이, 어? 뭐 와우 쪽도 이름 다 대드려? 근데 원체 그 친구들도 매출이 좋으니까, 응? 굳이 뭐, 아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있었던 직원이야. 이렇게. 연구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문단님 보세요. 응? 게임주로 그 어마어마한 수익 내실 때 도서자료 드리니까 다 그걸 스프링노트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윤정도를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을 내시든가 둘다 하기 싫고 내 맘대로 몰빵했다가 손해나면은 윤정도 물어뜯기냐고 윤정도가 22년을 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문가 활동을 한 윤정도가 물어뜯기냐고. 윤정도 방송, EBC 방송 2시간짜리 봐보세요. 응? 아나운서 없어도 초수 하나 안 틀리고 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끊어주고 중간에 쉬는 타임 딱딱딱 잡아주고 PD가 그냥 앉아서 놀고 방송해. 물어뜯기겠어요, 윤정도가? 응? 수익이라는 거는요. 마인드 컨트롤 조금만 잘하셔도 그 수익은 다 여러분들 수익이 돼요. 인천동구 선생님도 지금 얼마나 오래되셨어? 이번에 2차 전지 수익 어마어마하게 내셨죠. 청산가리 선생님도 독립하셨거든요. 독립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독립하신 것까진 좋은데 7월 16일날 만기 때 연장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대처가 잘 되셨는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뭐잘 되셨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자의적이지 않는 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어떤 큰 문제가 발생돼서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동반적인 조정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좀못 견디시는 경우. 또 주력주를 편입을 했는데 하이닉스처럼 80%씩 가지면 좋은데 그냥 좀 둔화돼 있다. 혹은 하이닉스 80%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못 느껴. 왜 비중을 많이 못 싣고 가거든요. 악을 쓰고 편입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그 비중을 맞춰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일부 자금으로 변동성 매매하고 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방한 자산이 크단 말이야 농담해라 좀 그냥 좀 갖고 계신다면 10억씩 갖고 계시는 거다 조금 갖고 계신다 하면 뭐 조금 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10억 갖고 계시는데 성향이 물론 뭐 200억도 단타 치는 분도 계세요 근데 30억 갖고 이제 내버리지 이렇게 그 어? 막100%한 종목에 들어가고 이런 신분은 거의 없지. 근데 자기 성향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을 운영하신다 예를 들면 그럼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아까 보여드린 그 주력 위주로 가고 나머지 진짜 뭐 1, 2억도 적어요. 굉장히 큰 돈이지. 그 1, 2억 가지고 변동성이 큰 쪽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지. 그것도 큰 거예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이쪽도 지금 나다뭐 금양 위메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재들 선생님 또 나오죠. 아까 10억 손실이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81% SM 3분의 1 종료한 게 우리 15만 원에 다 팔고 나왔어 이거. 여기 11만 원이죠. 11만 8천 원. 옥돌정 선생님 다른 데서 손실 어마어마하게 났다가 올해 원금 회복까지 다 했어. 근데 그 원금 회복 다안 돼서 다시 손실이 나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또 손실이 30% 40%. 모르시는 분들은 30% 40% 손실이 난 건지 알아? 방에 와서. 그게 아니라 원금 회복을 하셨는데 단 데서 그냥 왕창 박살 났다가 원금 회복 하셨는데 비중 조절에 약간 실패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이겨내시리라 봐요. 이번에 새로 짜드린 포트, 우리 지금 포트대로 집중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수익으로 완전히 또 돌릴 거란 말이지. 그게 신뢰가 없으면 뭐안 돼. 뭐, 옥돌정님도 이번 달이 만기신데, 응? 아유, 내가 연장 안 하고 혼자 해볼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연장하시는 게 옥돌정님께도 유리해. 옥돌정님도 뭐 적은 자산 아니지. 굉장히 큰 자산이죠. 한 10억씩 하잖아. 그 자산에서 1%면은 1년 끊는 거야. 1년을 거의. 6개월 뭐 이렇게. 그1% 손익을 1% 밑에서 1% 위, 그게 아니라니까. 태민님 DB하이텍 2억 배당금 받을 정도면요. 그러면은 60억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얘기를 말렸어. 사실은 DB하이텍은 아무리 좋아도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하니 시가총액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억을 사셨는데 다행히 8만 원에 잘다 찰실은 잘 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 기간적으로. 한 200억씩 하시니까 단타를 막 시즌을 막 몇십억씩 들어가 버리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2,300만 원짜리 일주일 빌리셔가지고 동영상 올려주셨었는데 아무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오산 선생님도 아까 막 채팅방 글 올리셨다가 뭐 아빵님, 황태장님 이런 분들께 막또 예쁜 국민 이런 분들이 아유 그렇게 적당히 하시죠. 뭐 이지돌 선생님까지도 그렇게 점잖으신 분까지도 그랬더니 알바냐고 물어보시는데 오산 선생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체 이제 매매도 오래 하셨고, 또 원체 자산 가시고, 원체 큰 금액 운영하시다 보니, 또, 원칙을 좀 흐트러뜨리고, 오산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에 또막 몰빵도 하시고, 그러다가 잘안 풀리면 속도 상하는데, 방 안에서는 막, 아니,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가 없어. 방 안에서 웃고 즐기는 거지. 근데 그것도 속상하시고, 거기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선 선생님도 그 크신 자산에서 수익 좀 내서 2,300만 원짜리 방 잡으셔서 윤정도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저기 언제요? 10월 며칠이죠? 10월 말인가요? 했잖아. 뭐를요? 펜트하우스 빌려갖고 했잖아. 1,500만 원짜리 방 빌려서 초청 10분만 딱 초청해서 220만 원짜리 강연을 했잖아요. 윤종도가 뭐 무료로 다 초청할까봐 윤종도의 귀한 시간을 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제발 저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윤종도가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의 그 알고리즘이 그 알고리즘이 무슨 뭐 갑자기 튀어나오나? 이걸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넣으셔서 수익 내셔도 되고 8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7%에 떴죠. 1시에 방송 갖고 나갔죠. 이게 상한가 가서 15만 천 원인 거야. 이게 24만 2천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사이에 세 번의 전량차 액션을 하고 네 번째 들어간 물량을 19만 원에 손절을 못했단 말이지. 그게 14만 원에 손절이 된 거예요. 거기서라도 손절해야 되겠다. 비중 5에서 10%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많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는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고 괜찮습니다. IT 집중해서 회복합시다. IT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무슨 거기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마이크론 22,000원에서 지금 얼마 갔어요, 이거? 34,500원 찍죠. 응?
지금 장애. 9월 1일 날 바로 상한가 간 거예요, 이거. 루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바글바글 나와요, 이제는. 2차전지 할 때 그냥 막 2차전지 몰빵으로 나오는 것처럼. 투산, 응? 얼마에 떴어? 4%, 5% 뜨고. 그럼 이 수식을 누가 넣었어? 윤종도 거잖아. 그럼 윤종도의 매매사인을 신뢰하시든가? 종목 검색기를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시든가? 요 수익 범위들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또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황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업종 종목 제대로만 보시면 지금 시장에 이제 와서 HBM이 아닌 그 전부터 그럼 늦지 않았나요? 난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니라니까. 이제 아직 스타트 막한 상태뿐이 안 돼. 이제 막 스타트한 상태뿐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걸 꼭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그걸 꼭. 전화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내일 지나서, 주말 지나서. 아유, 지금 바로 전화. 우리 또 김민지 선생님 어디서 엄지 찍찍찍 올리고 내일 지각하려고 빨리 앉아? 남자친구 만나서 늦게 온 거 아니오? 응? 술 먹다가? 응?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금 안 주무시고, 네, 그저 뭐야, 유튜브에 엄지척 올리셨고, 아까 올리셨나? 전화하세요,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장터 선생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방 옮겨오세요. 옮겨오셔서 VVIP방에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시고요.